안녕하세요. 4강의 7번을 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면은 4강의 7번에 이제 답이 이 부분인데 이 단어 이 퍼머넌트 임퍼머넌트라는 단어 뜻을 모르면 일단 또 답이 안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단어를 보면 이래요. IM은 반대가 되고 PER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꿰뚫고라는 의미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PER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MA에는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남아있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뜻입니다. 이 소리를 왜 하느냐. 나중에 제가 어휘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근으로 이제 분석하는 어휘 강의. 그래서 이제까지 그 인강에 있는 것과는 좀 차별화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수능 수준을 넘어가는 선까지. No matter what emotion you are feeling right now. 어떤 감정을 네가 지금 느끼고 있건 간에. 이게 이제 문법으로 간다 치면은 여기서는 what이냐 whatever냐. 이걸 가지고 문법으로 내기도 합니다. No matter가 없는 상태에서라면은 whatever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what이냐 whatever냐 선택을 할 때. 네 감정이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You can count on one thing. 한 가지 것에 의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막연하니까 일일 체인지. 그것이 이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은 변한다 하는 거예요. 줄어긋긴 하는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3 수준의 지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Every emotion has a natural lifespan. 변한다 해놓고 여기서는 정해진이죠. 그 자연적인 생명 기간이란 얘기예요. 생명기간이 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죽는다 개념이에요. Even the highest pleasure of anger and the deepest sting of shame. 여기까지가 조부인데 심지어는 가장 심한 이 플래시랑 왈칵 쏟아지는 것을 얘기한다. 화가 갑자기 뜨겁게 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깊은 쪽팔림의 아픔이 되겠죠. 쪽팔림이라든가 이렇게 보세요. 이것이 will pass away. 그럼 pass away도 역시 pass away가 죽다 하는 의미잖아요. In their own time, 그들 자신의 정해진 시간으로 보면 되겠죠. 기간 안에 죽는다. 여기서 자신의 기간이라는 게 life span 안에 죽는다 하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No emotions last forever. 어떤 감정도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다. 그럼 여기서 no, not,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not, 그죠? last는 그냥 남아있다 개념으로 보세요. 남아있다. if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에서 이게 ever, forever. 이 개념으로 보면 돼요. 여기까지 보면 답은 이건 이미 이제 빈칸 부분을 받으시면은 이 정도 읽었으면 그냥 답 찾으러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을 볼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Emotions are often compared to waves. Compare with가 되면은 비교하다가 되고요. Compare to가 되면은 비교하다도 되고 비유하다도 됩니다. 비유하다 할 때는 반드시 to를 써야 된다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감정을 파도와 비교를 한다가 아니라 비유한다 이렇게 되겠죠. 감정을 파도에 비유를 합니다. Like a wave, 파도처럼 every emotion appears. 모든 감정이 생겨나고 rise to a peak. 정점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and then falls. 그런 다음에 하락하고 그러니까는 이 축이 사이클이 있다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변한다예요. This might seem obvious. 이게 분명히 보일 거예요. 어쩌면은. But 그렇지만 this is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we forget. When we are feeling upset, 우리가 기분이 언짢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첫 번째 것 중 하나가 그러나 이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접 화가 났을 때는 감정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 아, 이 얘기예요. Just as some waves rise to enormous height. 어떤 파도들은 엄청나게 높은 높이로 올라가듯이 여기서 높입니다. 올라가듯이 Some emotions rise to great peak of intensity. 어떤 감정들은 또 올라갑니다. 엄청난 정점이죠. 강도의 정점으로.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듯이 파도가 그러듯이 감정도 피크 상태의 강도로 느껴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At those peak moment, 그러한 피크 상태에서 이제 모먼트 순간들에 we might feel that 우리는 어쩌면 느끼죠. We are drowning. 그래서 물에 파도에 이제 휩쓸려서 익사할 것이라고 우리는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는 걱정이 너무 심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뭐 어휘로 낸다. 어휘를 낼 수는 있어요. 어쩔 때
이럴 때 우리는, 그죠? 뭐, 이를 잊어버리고, 뭐, 하여튼, 근데,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The emotion feel like destructive force of nature. Force of nature라는 얘기는 자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자연의 힘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겠죠. 단어로 간다 했을 때. 근데, 그러니까 어휘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고의 수준이면 모를까? 이거 되겠어요. 뒤에 가면 허리케인이라든가, 사이클론. 둘 다 이제 태풍 종류인데, 이거 허리케인은 태평양 쪽이고, 사이클론은 인도양 쪽인가? 뭐 대서양 쪽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와 플러드, that raging inside us, 우리 속에서 요동치는 뭐 홍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태풍 이런 것처럼 그 자연의 힘, 파괴적인 자연의 힘처럼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 하는 거죠. 뒤로 가세요. We worry there. 우린 걱정을 합니다. We won't survive.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까봐 걱정을 해요. 또 대대 가치 걸리죠. It's too much to bear. 여기서 배우는 참다예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We forget that. 우리는 대체라는 걸 잊어버려요. This moment is just like, just the peak of the wave. 이런 감정 상태가 단지, 감정의 순간이 되겠죠. 순간이 단지 이러한 파도의 정점, 파도가 높이 올라갔을 때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an emotion often feels most unpleasant right before it began to recede. 사실상 감정 상태라는 것은 종종 가장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어쩔 때?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그럼 가장 불쾌할 때가 여기겠죠. 어쩔 때? 내리막으로 가기 전인데 바로 뭐 하기 전에 그것이 recede, 물러서다, 후퇴하다 하는 거죠. 그러기 직전에. Remember that, 대체라는 기억해라. Emotions are impermanent. 그래서 기억해라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 이렇게 되냐? 주어니까 이게. 그리고 동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서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를,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준다? 도와줘요. 우리가 ride out the wave. ride out은 타고 넘다예요.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도록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요지성 그리죠. 걱정이 있다고 너무 심각해 하지 마라. 뭐 이 정도예요. 이걸 지금 고3 지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다른 거 뭐 낼 게 없어요. 이게 이런 거 가지고 문법 내겠어요? 이게 동명사 주어니까 이게 단수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저기 이제 와다구 아랴버는 그냥 혹시 다른 데서 나올 때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쓴 거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내부에서 요동치는 뭐 이 정도는 뭐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지금 낼 가치가 있질 않아요. 낼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쉬운 거에서는 뭐 이런 거 내잖아요. 단수 주어인데 단수동사, 단수동사, 엔드 단수동사 이런 거 고쳐놓고 내고. 이거는 고3한테 그 맞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사의 수에 있어서 병렬구조라든가 이런 거 뭐 도치가 됐을 때라든가 안 그러면은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라든가 이랬을 때는 헷갈리는 경우에는 내는 게 가능하지만 엔드나 오아로 연결되는데 저런 걸 문제로 낸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